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교양을 넓혀드리는 랭킹TV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필요한 생필품들을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했지만 어느새부터인지 이제는 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찾고 있죠. 식품뿐 아니라 많은 공산품까지도 모두 살 수 있고 또한 최근에는 복합 문화 쇼핑몰까지 겸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대형마트는 3개의 프랜차이즈가 꽉 잡고 있는데요. 바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일상에 많이 방문하는 곳이면서도 정작 대형마트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은 대형마트 3사에 대한 각종 순위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3사의 매출액 순위입니다. 역시 이마트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뒤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잇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를 포함한 매출인데요. 트레이더스의 매출 3조 3,105억 원을 빼더라도 다른 마트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3사의 점포 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트레이더스 매장 수는 2021년 기준 20개로 이마트의 매장 수가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출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은 3사의 매출 상위 점포입니다. 우선 롯데마트 점포별 매출 상위 10개입니다. 잠실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홈플러스 점포 순위입니다. 마포의 월드컵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이마트 점포 순위입니다. 은평점이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매출 순위는 대체로 바뀌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이마트는 월계점이 작년 리뉴얼로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1위 점포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마트에서 가장 많이 사는 품목은 뭘까요?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의 매출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품목 중에 냉장도 육을 가장 많이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맥주와 라면이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홈술족이 늘면서 와인의 매출이 10위에서 6위에 올라온 것도 특이할 만하네요. 이상으로 대형마트 3사의 매출과 매장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위 매장 순위를 보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아무래도 점포의 위치가 매출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마트에서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던 은평점의 경우는 대단히 단지가 많지만 주변에 경쟁 마트가 없다는 점이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